낯설 축입니다. 오늘 가을 날씨 만끽하기에 참 좋은 주말이었습니다. 오늘 밤 남부지방을 시작으로 내일까지는 전국으로 비 소식이 있는데요. 올해 가을 비 소식 참 자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비는 양은 많지 않겠고요. 내일 밤부터는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월요일 출근길은 다시 추워지겠습니다. 기압계를 통해서 내일 하늘 상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늘 밤부터 내일 오전 사이 전남과 경남 그리고 제주 이렇게 남부지방으로 비가 지났는데요. 이 비는 남쪽에 저기압이 몰고 온 비구름 때문입니다. 오후부터는 북쪽으로 기압골이 지나면서 중부지방을 시작으로 밤에는 남부지방까지도 비가 다시 확대되겠는데요. 자세한 이유를 보시면 오늘에 이어서 내일 낮까지에도 우리나라에는 따뜻한 공기가 머물러 있습니다. 여기에 밤부터는 북서쪽에서 찬 성질의 대륙고기압이 확장을 하면서 찬 공기가 내려오게 되는데요. 이찬 공기가 이미 우리나라에 머물러 있는 따뜻한 공기와 만나면서 비구름대를 만들게 되고요. 여기에 고기압이 밀려 내려오는 과정에서 기압차가 커지면서 등압성 간격이 조밀해지고 있습니다. 즉, 밤부터 찬바람도 차츰 불기 시작을 하겠습니다. 먼저 저기압으로 인한 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제주도는 오늘 밤부터 내일 오전까지 비가 오겠고요. 전라북도는 오늘 밤까지, 전남과 경남은 내일 아침 9시까지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서울, 경기도와 충청, 전북에도 오늘 밤부터 내일 새벽 사이에는 빗방울 정도는 떨어지는 곳이 있겠는데요. 저기압으로 인한 비는 내일 오전 중으로는 모두 그치겠고요. 그리고 정오부터는 기압골로 인해서 다시 중부지방에 비가 시작이 되겠습니다. 저녁 6시에서 자정 사이에는 전라도와 경상 내륙에도 비가 내리겠는데요. 대부분 지방의 비는 자정 무렵에 모두 그치겠습니다. 이 비로 인해서 강원 영동의 건조함은 다소 해소가 되겠습니다. 비가 전국으로 지나긴 하지만 양이 많지는 않습니다. 대부분 지역에서 5mm 내외가 예상이 되고요. 제주도는 5에서 30mm 정도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내일 낮까지는 큰 추위는 없겠는데요. 서울과 대구가 8도, 광주 11도로 출발을 하겠고요.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내륙 지역은 푸른빛에 5도 이하로 내려가는 곳이 있어서 약한 안개 정도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이 16도, 대전 19도, 광주 21도로 오늘보다 조금 내려가겠습니다. 다만 밤부터는 찬 성질의 고기압이 확장을 하면서 찬바람이 조금씩 강해지기 시작을 하겠습니다. 내일 밤 9시 지상에서 가장 가까운 바람 흐름도인데요. 내일 밤부터 해안 지방을 중심으로는 바람이 매우 강해지면서 녹색의 강풍대에 속하겠습니다. 시속 35에서 60km의 바람이 불겠고요. 내륙에도 시속 30에서 45km의 바람이 불겠습니다. 이렇게 찬바람이 내려오면서 월요일 아침 출근길 기온이 뚝 떨어지겠는데요. 서울의 경우는 영하 2도로 영하권까지 내려가겠습니다. 따뜻하게 챙겨 입으시기 바랍니다. 고기압이 확장으로 내일 오후부터는 서해상, 밤부터는 남해 서부 해상과 제주도 전해상, 동해 중부 해상까지에도 시속 35에서 65km로 매우 강한 바람이 불겠고요. 물결도 2m에서 최고 4m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또한 내일까지는 제주 남쪽 해상으로는 저기압이 통과하기 때문에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 치는 곳이 있겠습니다. 바닷길 이용하시는 분들은 꼭 참고하셔야겠습니다. 날씨 전해드렸습니다.